경주거리 1400m 최고의 한 마리를 가리는 뚝선발 경주 10마리 한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 인디언 스타가 빠른 출발 보이면서 먼저 선두 관창하게 들어갔고 6번 개나리, 안쪽 3번 히야가 3위로 바깥쪽에서 9번 실버 울프가 빠르게 4위권 따라붙었습니다. 5위권에 5번 히든 인디언과 바깥쪽 10번 슈프림 벨직이 6위권 따라가면서 이제 뒷집 선주로 중반 벗어났습니다. 1번 인디언 스타 손쉽게 선행에 나선 이후 중반까지 순조롭게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개나리가 2위, 3위는 3번 해야, 안쪽에 5번 히든 인디언과 바깥쪽 9번 실버울프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4, 5위권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그룹 먼저 3코너를 소대하기 시작합니다. 1번 인디언 스타와 바깥쪽 6번 개나리 격차 반 마시차까지 좁혀졌습니다. 3마시 뒤에 바로 3번 해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연승 후 지난 경주 1등급 승급전을 치렀던 3번 해야 이제 3위권에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번 인디언 스타와 바깥쪽 6번 개나리 두 마리의 선두 싸움 4코너 이제 직선주로 눈앞에 둡니다. 여전히 3번 해야가 바깥쪽 3위로 9번 실버울프가 4위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1번 인디언 스타와 바깥쪽 6번 개나리 걸음이 무뎌지는 가운데 바깥쪽 3번 해야가 이제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거리 220m에서 3번 해야 그러나 바깥쪽에서 9번 실버울프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3번 해야를 덮친 바깥쪽 9번 실버울프 9번 실버울프가 종반 선두 안쪽 3번 해야가 2위로 9번 3번 두 마리 격차는 반마시장 뚝선배의 주인공은 9번 실버울프였습니다. 9번 3번 실버울프와 해야 두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최고의 여왕을 가린 뚝선배 경주 1400m에서 10마리 앞마리 겨뤘습니다. 서울의 9번 실버울프 퀸즈투어 두 번째 관문 KNM배 게이트 열렸습니다. 바깥쪽에서 13번 개나리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 5번 해야 많은 관심 보고 있는 5번 해야가 2위로 따라붙고 11번 실버울프가 3위에 자리합니다. 13번, 5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 2번 퀸투아츠와 12번 퀸스퀸이 따라붙습니다. 김용근 규성을 맞추는 13번 개나리, 13번 개나리가 가장 앞서 있고 그 뒤에서 5번 해야가 자리하고 11번 실버울프도 역시 2, 3위권에 자리해 있습니다. 관람대 건너편 직선줄에서 이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13번 개나리입니다. 김용근 기수와 맞추는 13번 개나리가 2마신, 3마신 이상 앞서 있고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 5번 해야가 2위권에서 11번 실버울프와 함께 자리해 있습니다. 선두인 13번 개나리와 바깥쪽 5번 해야, 11번 실버울프와의 거리차가 바짝 좁혀지면서 바깥쪽에서 두 마리가 앞서 있던 13번 개나리를 넘어섰습니다. 선두는 5번 해야와 11번 실버울프의 싸움입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13번 개나리가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진입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11번 실버울프 서울대표 11번 실버울프가 안쪽에 있는 5번 해야를 넘어섰습니다. 유승환 기수와 함께하는 11번 실버울프 안쪽 5번 해야를 넘어서면서 2위권과의 거리차 점점 더 벌려나갑니다. 유승환 기수와 11번 실버울프 2위권과의 거리차 5마신 이상 벌립니다. 11번 실버울프 그 뒤를 5번 해야가 따르고 6번 마이티잼도 3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유승환 기수와 11번 실버울프입니다. 서울대표 11번 실버울프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11번 실버울프가 11번 실버울프 퀸즈투어 두 번째 관문 KNM배를 거머쥐었습니다. 유승환 기수와 11번 실버울프 퀸즈투어 두 번째 관문 경주리 1200m 제9경주 제23회 문화일보배트 예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서 5번 마 올웨이즈 위너 먼저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따라붙는 1번 마 클린업 빙고 두 마리가 초반 책임지면서 바깥쪽에서는 5번 마 올웨이즈 위너가 안쪽에서는 1번 마 클린업 빙고 두 마리가 앞서고 안쪽에서는 6번 마 젠테너리 바깥쪽에서는 9번 마 최강자가 모습 보이면서 선두배인 5번 마 올웨이즈 위너의 뒤를 추격합니다. 선두 5번 마 올웨이즈 위너 곡선주로까지 강한 모습 보이면서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9번 마 최강자 안쪽 3위는 1번 마 클린업 빙고 3마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8번 마 파랑주의보가 곡선주로 모습을 보이면서 3, 4, 6권 따라붙습니다. 안쪽에 5번 마 올웨이즈 위너와 바깥쪽 9번 마 최강자 거리차, 머리차, 목차까지 좁혀지면서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9번 마 최강자 그러나 안쪽에 버티는 5번 마 올웨이즈 위너 두 마리가 직선주로 초입 부분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외곽주에는 7번 마 천지가 올라오고 안쪽에 3번 마 실버울프가 결승 전방 250m 3위권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마 실버울프 200m 점 통과하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3번 마 실버울프가 단거리 최강자 3번 마 실버울프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깥쪽에 4번 마 다이샨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3번 마 실버울프 2번 경주 페로비치 기수와 함께 문화일보배를 가져갑니다. 경주리 1200m 제9경주 이변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3번 마 실버울프
게이트 열렸습니다. 최강의 한 마를 뽑는 퀸즈투어 마지막 세 번째 관문 2017년 경상남도 지사배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4번 헬로비너스가 선행을 모색해 나옵니다. 그 바깥쪽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8번 서울대표 실버울프가 따라붙고 두 마리의 가운데에서 6번 블랙사파이어 7번 브라이트스타가 자리를 잡습니다. 1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곡선주로 안쪽을 차지하는 4번 헬로비너스입니다. 1마신 정도 앞서 있고 그 바깥쪽에서 8번 실버울프가 따라붙습니다. 9번 퀸스퀸은 기수가 낙마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선두 4번 헬로비너스가 유지하고 바깥쪽에서 8번 서울대표 실버울프가 2위로 따르는 가운데 그 뒤 6번 블랙사파이어, 3번 오케이언답, 5번 핑크블레이드, 7번 브라이트스타 등이 따라붙습니다. 이 코너를 돌아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로 모두 진입합니다. 선두는 4번 헬로비너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8번 실버울프가 따릅니다. 4번, 8번 두 마리 앞서 있고 그 뒤 안쪽에서는 3번 오케이언답과 1번 산타글로리아가 따르고 바깥쪽에서는 3마리 6번 블랙사파이어, 5번 핑크블레이드, 7번 브라이트스타가 따릅니다. 이제 3코너 돌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경주 초반부터 4번 헬로비너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2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인기마인 8번 실버울프가 기회를 노리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오케이언답, 다시 바깥쪽에서 6번 블랙사파이어, 1번 산타글로리아, 7번 브라이트스타 등이 따라붙습니다. 4코너에 먼저 진입하는 4번 헬로비너스입니다. 2마신 정도의 우세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4번 헬로비너스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8번 실버울프 거리차를 좁혀오고 그 뒤를 6번 블랙사파이어, 3번 오케이언답이 따르면서 결승 직선주로 진입합니다. 승부는 지금부터 앞서 있던 4번 헬로비너스를 바깥쪽에서 8번 실버울프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8번 실버울프가 선두입니다. 안쪽에서 3번 오케이언답 따릅니다. 8번 3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앞서 있던 4번 헬로비너스 발걸음 무거워집니다. 선두는 8번 실버울프, 유승환 기수와 함께하는 8번 실버울프가 2위권과의 거리차를 3마신 이상 벌립니다. 서울대표 8번 실버울프 퀸즈투어의 마지막 세 번째 관문마저 집어삼키려 합니다. 8번 실버울프가 가장 앞서 있고 3번 오케이언답이 2위입니다. 선두 8번 실버울프입니다. 경상남도 지사배에서 8번 실버울프가 퀸즈투어의 마지막 관문까지 거머쥡니다. 경주리 1800m 제9경주 제22회 동아일보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8번마 실버울프, 안쪽에 4번마 로퀘퀸, 2번마 창세, 이렇게 3마리가 초반 선두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가운데 4번마 로퀘퀸이 1마신 앞섭니다. 안쪽에서 도전하는 말 2번마 창세,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말 8번마 실버울프, 4위에는 7번마 리드머니, 안쪽 4위, 5위는 9번마 오케이언답 바깥쪽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뒤쪽에 1번마 더퀸 실버, 3번마 아름다운 동행, 6번마 마이티잼, 5번마 빛의 정상, 이렇게 4마리가 상대적으로 중하위권 뒤쳐져 있고 계속해서 선두권에서는 4번마 로켓킨,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2번마 창세로 2위가 바뀌었습니다. 3위는 7번마 리드머니, 4위는 변함없이 8번마 실버울프 바깥쪽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결승 건너편 직선주로 안쪽에 4번마 로켓킨, 바깥쪽에 2번마 창세, 반마신까지 격차가 좁혀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4번마 로켓킨 1마신까지 거리차를 벌입니다. 이때 바깥쪽에서 2번마 창세와 8번마 실버울프 약간 속도를 높이면서 안쪽에 4번마 로켓킨을 위협해 들어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만나는 곡선주로 3코너에 들어섭니다. 4번마 로켓킨 계속해서 선두 안쪽에서 끌고 갑니다. 바깥쪽 2번마 창세, 8번마 실버울프 각각 1마신의 거리차로 2, 3위, 4위는 7번마 리드머니 안쪽에서 따라붙고 5위는 6번마 마이티잼이 이제 7, 8위권에서 어느덧 5위까지 추격하면서 4코너에 들어섰습니다. 4코너에서 선두가 바뀝니다. 바깥쪽 2번마 창세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2번마 창세와 외곽쪽에 8번마 실버울프도 거리차 반마신까지 좁히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들어서면서 기다렸다는 듯 8번마 실버울프 올라옵니다. 직선주로 바깥쪽을 공략하는 8번마 실버울프 2마신까지 달아납니다. 8번마 실버울프와 2위 다툼에서는 안쪽에 4번마 로켓킷, 바깥쪽에 2번마 창세가 추격합니다만 8번마 실버울프 단독 선두 여유있게 앞서 나옵니다. 남거리 150m 8번마 실버울프와 페로비치 기수, 레트로파크 서울, 외국산 최강자 최강의 한마는 다시 한번 실버울프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8번마 실버울프, 2위는 7번마 리드머니, 제22회 동아일보 다시 한번 최강의 한마는 8번마 실버울프임을 입증합니다. 부산 경남 제5경주 부산 일부배 경주 시작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안쪽에서 빠르게 나오는 말 3번 페르디도 포머로이, 바깥쪽 9번 파랑주의보와 함께 출발이 빨랐던 10번 석세스 스토리, 이렇게 3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쪽에서 따르는 말 1번 돌아온 보경선이 안쪽에서 4위권, 바깥쪽에서는 2번 모닝대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6번 다이나믹스타가 바깥쪽에서
그리고 4번 마천볼트도 그 중위권에 따르고 있습니다. 전주 3번 페르디도 포머로입니다. 바깥쪽 2, 3위권 거리차를 좁혀나가던 말 9번 파랑조이브와 함께 10번 석세스 스토리 3마리 거리차 1마신차 이내입니다. 그 뒤쪽에서 1번 돌아온 포경선이 4위권 유지한 채 중위권 가장 앞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3번 페르디도 포머로이와 9번 파랑주이보 10번 석세스토리 3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5번 실버울프도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3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려봅니다. 3번 페르디도 포머로이와 바깥쪽 9번 파랑주이보 안쪽에서는 5번 실버울프가 안쪽에 있는 3번 페르디도 포머로이와 거리차를 좁혀나간 채 바깥쪽에서 11번 파워블레이드 안쪽에 있는 5번 실버울프의 거리차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번 페르디도 포머로이와 5번 실버울프 바깥쪽에 있는 11번 파워블레이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쪽에 5번 실버울프와 바깥쪽에서 만만치 않은 11번 파워블레이드 바깥쪽에서 있던 11번 파워블레이드가 2위권 5번 실버울프가 선두를 지켜냈습니다. 제13회 부산일보배 우승은 5번 실버울프에게 돌아갔습니다. 경주리 1800m 제9경주 제23회 동아일보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4번 마 스카이베이 좋은 출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마 투어로즈가 도전하고 외곽쪽에서는 9번 마 뉴파트너가 3위로 따라붙으면서 1코너 돌면서 안쪽 바깥쪽 한가운데 팽팽합니다. 그중 5번 마 투어로즈가 먼저 앞서 나옵니다. 5번 마 투어로즈와 바깥쪽에 9번 마 뉴파트너 두 마리가 2마신 정도 앞섭니다. 안쪽 선두는 5번 마 투어로즈 반마신 앞서 있고 2위는 9번 마 뉴파트너 3위는 4번 마 스카이베이 안쪽에서 추격합니다. 외곽 쪽에 11번 마 리드머니도 선두권 한자리 바깥쪽 3, 4위권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결승 언덕편 직선지로 반마신 앞서 있는 5번 마 투어로즈와 바깥쪽 2위 9번 마 뉴파트너 3마신 뒤쳐져서 3위는 4번 마 스카이베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 11번 마 리드머니와 5위로 추격하는 8번 마 청수여걸이 모습을 보이고 6위로 따라붙는 말 6번 마 실버울프 유승환 기수와 함께 경주 중반 6위로 추격합니다. 초반 선두 5번 마 투어로즈 곡선주로 3코너에서도 계속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마신까지 달아나고 있는 5번 마 투어로즈와 바깥쪽 2위는 9번 마 뉴파트너 그리고 3위권에 있던 말들 속속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바깥쪽에 8번 마 청수여걸 안쪽에 11번 마 리드머니 4코너를 돌면서 힘을 내기 시작하는 바깥쪽 8번 마 청수여걸 빠르게 좁혀옵니다. 안쪽에 5번 마 투어로즈 바깥쪽 8번 마 청수여걸과 외곽쪽에는 6번 마 실버울프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본격적인 승부 8번 마 청수여걸 안쪽에 있습니다만 바깥쪽 6번 마 실버울프가 거리차를 좁히면서 6번 마 실버울프 역전을 노립니다. 6번 마 실버울프와 안쪽에 팽팽한 8번 마 청수여걸 두 마리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 말 8번 마 청수여걸이냐 바깥쪽 6번 마 실버울프냐 6번 마 실버울프 레트로파크 서울 최고의 한말 7살임에도 힘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6번 마 실버울프가 제23회 동아일보를 품에 안습니다. 1200m 제9경주 제27회 서울 마주협회상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좋은 출발 5번 마 파노라마쇼 그리고 2번 마 가온챔프 초반 안쪽에서 2위 선두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마 파랑주이보 외곽 쪽에서는 13번 마 신의 명령도 거리차를 좁혀옵니다. 안쪽에 2번 마 가온챔프 바깥쪽에는 5번 마 파노라마쇼 두 마리가 반마신의 거리차 안쪽에서 6번 마 파랑주이보도 3, 4, 6권 모습 보이고 13번 마 신의 명령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7번 마 리드머니 5위로 추격하고 외곽 쪽에서는 12번 마 최강실로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마 마스크와 바깥쪽에 8번 마 청담도끼 두 마리는 이제 4코너 중반 중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2번 마 가온챔프 직선주로까지 선두를 유지합니다. 2번 마 가온챔프와 바깥쪽에 5번 마 파노라마쇼 외곽쪽에는 6번 마 파랑주의보가 따라붙습니다. 외곽쪽 올라오는 13번 마 신의 명령 안쪽에 2번 마 가온챔프 바깥쪽 5번 마 파노라마쇼가 직선주로 근수한 머리차로 앞서 나옵니다. 외곽쪽에는 1번 마 3번 마 실버울프도 바깥쪽의 모습을 보입니다. 3번 마 실버울프 단거리 최강자로 거듭납니다. 3번 마 실버울프와 유승환 기수 이번 경주 제27회 서울마주협회상배 대상경주를 품에 안습니다. 1200m 제9경주 3번 마 실버울프 노장의 관록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경주리 1400m 제9경주 최강의 암말 선발경주 제31회 뚝선배 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말이 빠릅니다. 12번 마 끝판웨어로 먼저 치고 나오면서 선두입니다. 안쪽에서는 3번 마 담양환호 3위로는 11번 마 신의 명령이 자리하면서 12번 3번 11번 3마리가 앞섭니다. 12번 마 끝판웨어로
바깥쪽 한가운데 자리 잡으면서 단독 선두. 2위는 3번 마 담양환호. 바깥쪽에서 올라오는 11번 마 신의 명령. 그리고 그 뒤쪽에 10번 마 초코캔디가 바깥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2번 마 실버울프는 안쪽에서 중하위권 안쪽 자리 공략하면서 3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12번 마 끝판웨어로 초반 선두 3코너까지는 1마신 2마신 꾸준히 앞선 가운데 바깥쪽에는 10번 마 초코캔디가 2위로 따랐고 안쪽에는 3번 마 담양환호가 3위로 추격합니다. 4위는 11번 마 신의 명령. 5위는 4번 마 체리뱅키시 안쪽에서 모습 보이면서 선두권 말들.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2번 마 끝판웨어로 직선주로 1마신 단독 선두 앞서 나옵니다. 안쪽에 3번 마 담양환호 그리고 2번 마 실버울프도 어느덧 3, 4위권 안쪽에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 12번 마 끝판웨어로와 2, 3위권 2번 마 실버울프 안쪽에서 선두로 부상합니다. 2번 마 실버울프 더 이상 적수가 없습니다. 직선주로 2번 마 실버울프 최강의 앞말 정말 경주 퀴즈 투어의 첫 번째 원본 2번 마 실버울프와 유승환 기수입니다. 2위는 3번 마 담양환호 3위는 12번 나 끝판웨어로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2019년 K&NB 제14회 K&NB 경주 시작했습니다. 10번 서울의 별이 출발이 늦었습니다. 초반 선두는 안쪽에 5번 스카이베이와 함께 외곽에 있는 14번 초코캔디 그 뒤를 따른 말이 7번 톱 오브 더 월드와 안쪽에서 올라서는 2번 담영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5번 스카이베이가 선두로 7번 톱 오브 더 월드가 목차로 바깥쪽 2위 여기에 14번 초코캔디가 3위로 안쪽 12번 캐치나인이 뒤따르면서 이렇게 4마리가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15번 리치어 장군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 안쪽에 5번 스카이베이와 7번 톱 오브 더 월드 2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3, 4위에는 14번 초코캔디와 함께 바깥쪽에서 올라서는 15번 리치어 장군 아직까지 뒤쪽에 쳐져 있는 9번 실버울프는 앞쪽에 있는 7마리, 8마리를 앞에 두고 중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스카이베이와 함께 7번 톱 오브 더 월드 여기에 15번 리치어 장군까지 3마리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 자리 잡은 안쪽에 있는 말 12번 캐치나인과 함께 바깥쪽에 16번 리드머니도 이제 앞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스카이베이와 함께 7번 톱 오브 더 월드 2마리가 직선으로 먼저 접어들었습니다. 한 대 뭉쳐있는 5마리의 말들 바깥쪽으로 자리 잡는 9번 실버울프입니다. 안쪽 5번 스카이베이가 1마시자도 앞서 있는 가운데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취임에 나서기 시작하는 9번 실버울프가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앞서 있는 5번 스카이베이와의 거리차를 바르게 좁혀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좁혀나가는 바깥쪽 9번 실버울프가 안쪽에 있는 5번 스카이베이를 넘어서면서 바깥쪽 선두로 올라섭니다. 제5경주 K&NB 제14회 경주 9번 실버울프가 안쪽에 있는 5번 스카이베이를 제치면서 거리차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4회 K&NB 주인공은 9번 실버울프 안쪽 5번 스카이베이가 2위 그 뒤를 따른 말이 16번 리드먼이었습니다. 9번 실버울프 역시 이번 경주 직전 경주 마찬가지로 추입으로 막판 멋진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9번 실버울프 경주리 2000m 부경 제6경주 제15회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경주 출발했습니다. 최강의 앞말 선발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 마 끝판웨어로가 먼저 선두 치고 나옵니다. 3번 마 영천더비가 2위로 추격하고 3위는 8번 마 리치어 장군 외곽 쪽에 10번 마 플로리다 파워가 3, 4위권 모습을 보입니다. 1코너에서 선두 2번 마 끝판웨어로 바깥쪽 2위는 3번 마 영천더비 3위는 10번 마 플로리다 파워 바깥쪽 모습 보이고 4위는 8번 마 리치어 장군 5위는 5번 마 스카이베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6번 마 티즈비와 7번 마 커버글 저스티스는 6, 7위권 7번 마 커버글 저스티스 그리고 바깥쪽에서 12번 마 담양환호 11번 마 실버울프는 중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 있는 한가운데 11번 마 실버울프 중위권 자리 잡으면서 8, 9위권, 90위권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2번 마, 3번 마 영천더비 끌고 갑니다. 1마신 앞서 있는 3번 마 영천더비와 안쪽 2위는 2번 마 끝판웨어로 바깥쪽 10번 마 플로리다 파워 선두권 크게 앞서 나가는 말 없이 4마리, 5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고 바깥쪽에 11번 마 실버울프는 경주 중반 7, 8위권 자리 잡으면서 3코너 중반 벗어나고 있습니다. 3번 마 영천더비 계속해서 2마신 정도 끌고 갑니다. 이제 3코너에서 4코너까지 선두 바뀌지 않습니다. 3번 마 영천더비와 바깥쪽에 10번 마 플로리다 파워 안쪽에 2번 마 끝판웨어로 안쪽에서 5번 마 스카이베이도 4, 5위권 추격하고 있습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선두는 3번 마 영천더비 계속해서 2마신, 3마신 정도 앞섭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2번 마 끝판
카니에로와 10번 마 플로리다 파워 안쪽에서 올라오는 5번 마 스카이베가 직선주로 2위까지 달았고 11번 마 실버울프가 올라옵니다. 바깥쪽에 자리 잡은 11번 마 실버울프 직선주로 2위까지 달아붙습니다. 안쪽에 선두는 3번 마 영천더미 그러나 바깥쪽에 올라오는 11번 마 실버울프 걸음걸이가 남다릅니다. 11번 마 실버울프 단독 선두입니다. 안쪽 2위는 5번 마 스카이베이 4번 마 골드블루 따라붙습니다만 선두는 11번 마 실버울프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강의 한말 실버울프가 경산남도 지사배 타이틀을 가져갑니다. 2000m 부경 제6경주 경주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중위권에 머물면서 이번 경주 이변이 일어날 듯도 보였습니다만 결승선 직선주로 숨겨뒀던 힘을 조금씩 조금씩 발휘했던 11번 마 실버울프가 제15회 경상남도 지사배 최강의 우승마로